아, 왼손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. 아, 이것도 역시 출주취재 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시더라고. 1번 허리에 손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 안세지 1번 말로 해서 다 좋아하시더라고요. 왼손만 네 가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어지는 거야. 이어지는 거 터널 다 기본 말이에요. 발 설명은 좀 그만해야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슴에 손이 되겠습니다. 3번 3번은 이제 목 뒤에 손. 더 어려운 방법도 있는데 그냥 쉽게 풀어갈게요. 여기서 쉽게 쉽게 그래서 3번 어깨 잡고 그래서 돌려놓고 4번 허리에 손이 되겠습니다. 허리에 손 자, 이렇게 해서 보내놓고 자, 뒤에 공간이 없으면은 이렇게 툭툭 쳐줘서 공간이 없으면 내 주위에서 이런 식으로 자,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할게요. 왼손 여기는 없는데 5번 왼손만 다섯 가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여성하고 그대로 물러는 다시 보내주고 몇 번? 항상 내 마음대로 이런 거는 서너번이 좋겠죠. 서너번이 자 마무리 여기서 나가는 거 툭 바꿔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 영상을 이제 관심 있게 보셨으면 가끔 마지막 라인에서 차싹 소리가 났는데 사실은 그 소리가 나야 돼. 모든 이렇게 리드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좀 뭔가 탄력이 없다는 뜻이야. 서로 춤에서는 그런 소리가 가끔 나줘야 돼요. 예를 들어서 터널에서 정면에서 보시면 터널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속벽을 착 이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은 부창부수야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서로 태력이 안 맞는 거죠. 아니면 서로 춤이 어떤 그런 사인이 안 맞아서 사실은 항상 그 소리가 탁탁 나주는 게 좋아요. 특히 여름에는 여성들이 이제 옷을 짜게 입으니까 그런 차삭 소리가 나야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음향 효과죠. 그런 자세한 질문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또 해드릴 수가 있어요. 왜 필요한지. 자, 1번 끝났고요. 2번. 자, 2번. 이 다섯 가지는 지르박 한손 기술의 백미. 한손 기술이죠. 한손 기술이잖아. 이 다섯 가지는 지르박 한손 기술의 가장 기본이야. 이렇게. 한손 기술, 그죠? 양손이 아니잖아. 한손. 이게 지금 양손인지 한손인지 구분이 안 가면 좀 문제가 있다. 이렇게 해서. 이렇게. 자, 4번. 허리에서. 그죠? 이렇게. 네 가지 해서. 뒤에 공간이 없을 확률이 많아요. 무도장에 그래서 툭 쳐가지고 잡아서 내 주위로 계속 돌게 나가서 자 마지막 5번 5번은 보시면은 툭 쳐가지고 살짝 자 거기서 보시면 그대로 물러나다가 안세지 3번 말이 약간 삐딱하게 갔어요.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요건 몇 번? 그냥 두세 번 정도 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그래서 보내주고 자 마무리는 나가는 거 이렇게 요게 또 포인트 이렇게 탁 걸어주는 게 그래서 돌려서 카트 치고 돌려서 마무리해서 사실은 여기서 제가 서비스인데 여기서 춤이 4박을 줘야 되는데 그냥 주면은 또 식상해. 그래서 이때는 여자는 4박을 주고 남자는 좀 걸러 이렇게 건너다니는 거야. 걸러다니는 게 얘가 건너다니는 애인데 여자는 똑같아. 그렇게 쉬는 거하고 근데 서로 좀 밋밋하잖아. 그냥 남자가 여자는 쉬고 남성분은 이렇게 등 뒤를 안세진 7번 발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.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나오는 거 툭 쳐서 되돌이로 툭 쳐가지고 카트 쳐서 나가는 거 카트 쳐서 같이 놀아서 잡아가지고 여기 상태에서 여성을 서서 그대로 돌리면은 툭툭툭툭 치면 이렇게 딱 말린다고. 그래서 보내놓고 툭툭 돌려서 카트 이런 카트를 잘해낸다 그러죠.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. 왜 보내드렸느냐? 이렇게 써먹으라고. 써먹으라고. 제가 여기까지 일부러 연기를 했어요. 잘하시는 분들은 다섯 가지 왼손 기술을 아마 다 외우셨어요. 그래서 거기 목마른 분들을 위해서 제 영상을 이제 안세진 영상은 알아도 끝까지 보면 뭔가 나중에는 좀 틀리는 게 나오구나. 그래서 미끼 상태 유인하는 거지. 끝까지 보라고 그래서 일부러 해드렸어요. 일부러. 예.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